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박스 게이밍에서 서포터를 맡고 있는 고릴라 강범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감독님이 격리가 풀리면서 연습 과정에서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물론 그 5연패를 하는 와중에도 점점 저희가 연습 때는 좀 잘 맞춰져 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 결과를 좀 본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승리를 토대로 좀 더 잘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처음에 이제 들어오셨을 때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사실 같이 있지만, 그러니까 뭐 저희 팀에 소속은 되어 있었지만 자가격리 중이셔서 한 번도 못 뵀었거든요. 그냥 화상으로만 했었는데, 이게 확실히 화상보다는 실제로 만나서 이제 부대끼면서 해야지 좀 더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꼼꼼하게 약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편이라면,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끈끈함? 약간 이제 다섯 명이서 다 같이 하는 게임이고, 약간 그런 팀워크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간섭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쉽게 늘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따로 이제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미스피치 했을 때 외국인이랑 살았어가지고 그런 뭐, 형 이런 게 없잖아요, 해외에는. 그래서 뭐 반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했고, 뭐 이제 감독님이 저보다 어린다고 해서 뭐 막, 그냥 드는 생각은 아, 내가 이만큼 나이가 먹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픽밴이 끝나고 그 이제 픽밴이 끝나고 한 30초 남았을 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미드 주도권이 너무 없기 때문에 바텀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포커스를 했었는데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앞으로도 점점 더 팀적인 부분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뭐 사실 저희가 경기만 이제 다른 분들이 봐도 그런 이제 합이 안 맞는다라는 게 사실 저도 경기를 하면서 느끼던 부분이고요. 누구나 다 알 부분인데, 그게 저희가 뭐 연습 과정에서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냥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지, 그런 딱히 막 저희가 막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생각하는데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감독님이 약간 좀 외국인들의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수액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저희를 좀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약간 좀 뭐 분위기 메이커시고 야마토 감독 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잘 융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자원들이 많잖아요. 이제 저희가 5연패를 하는 와중에서 계속 뭐 연구도 많이 했었고, 뭐 물론 이제 제 의견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제 코칭 스텝이 이제 정하는 건데, 그냥 뭐 승강전 느낌, 승강전 때 저희가 경기력이 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다시 하니까 좀 옛날 느낌 났던 것 같아요. 약간 한창 저희가 잘할 때, 그런 잘했었을 때, 네, 그런 느낌이 조금 났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제 경기가 끝나면 연락이 와요. 그냥 알아서 뭐 아쉽네, 뭐 이길만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딱히 그냥 KT도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몇 승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걔네한테 제가 해줄 말이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빨리 이겨가지고 걔네 쪽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또 앞으로 제가 KT 경기가 남아있고, 네, 그냥 이기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DRX전이랑 SKT전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좀 그래도 이길만 했었다라는 그런 조금이나마 희망?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잘해진 건지 아니면 쟤네가 좀 이상한 건지, 오늘만 이상한 건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첫 승을 끊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영어를 이제 재흡이 형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게임적인 부분 얘기가 잘 되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끔 제가 통역이 필요할 때는 제가 끼고요. 약간 예를 들어 뭐 이제 우태 같은 경우에는 영어 좀 많이 약해가지고, 이제 감독님이 오늘도 경기들 보다 보면 이제 우태 옆에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도와줄 일이 있다면 도와주고, 근데 연습 과정에서도 저희가 픽밴 때는 저희가 통역사님이 있는데 참여를 안 하세요. 일부러 이제 경기 때는 어차피 못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을 바탕으로 지금 오늘, 물론 오늘도 약간 좀 트러블이 있었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첫날이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벌써 내려놨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진짜 경기력의 문제점을 알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꼭 남은 경기들 열심히 해서 서머 때 빛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이겨서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으로 아니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